예, 교재 한번 보세요. 부채, 예. 먼저 이제 부채의 정의, 그죠? 우리 이제 이 자산의 정의하고 부채의 정의, 하세요. 좀 기억하세요. 자산은 효익이 있다, 그죠? 효익. 돈. 내한테 돈이 들어오고 효익이 있다. 요 금액은 측정 가능해야 되죠, 그죠? 또요 효익은 유익 가능성이 높아야 됩니다.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야 되죠, 그죠? 그 이제 이 보면은 뭐 이걸 세 가지로 표현하기도 하고 두 가지로 하기도 하는데, 뭐 아무튼 효익과 측정이다. 금액을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 요거는 유익이 높다, 그죠? 이게 자산이죠, 그죠? 부채는 요 반대로 그랬죠, 그죠? 유출. 여기 부채의 정의다. 돈이 나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금액을 측정 가능하다. 여기 부채의 정의입니다. 예, 그거 보시면은. 부채는 과거 사건에 의한, 현재가 아니죠. 항상 과거 사건에 의한 현재의 의무, 그죠? 현재, 12월 말이죠. 의무, 요 의무는 법적 의무뿐만 아니라 의제 의무도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항상 같이, 예, 의무는 두 가지다, 그죠? 부채의 특징. 뭐 이제 부채의 정의를 좀 이래 예, 몇 가지 더 열거해 놨죠, 그죠? 1번,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그 밖의 사건에서 발생한다, 그죠? 부채의 본질적 특성은 현재 의무다. 다음 세 번째, 의무는 3번은 이게 이제 법적 의무죠. 구속력 있는 계약이나 법규에 따라 법률적 강제력이 있는 거. 의무는 또 정상적인 거래 실무나 관행에 의한 어떤 의도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의제 의무를 하죠, 그죠? 부채는 추정을 해야만이 가능할 수도 있다. 추정 부채가 있다 그랬죠. 이런 걸 우리가 대표적인 충당 부채를 말한다. 예. 아래. 유동부채와 비동부채 1년이라고 그랬습니다. 1년. 예, 기준이 1년이다. 1년이라는 표현을 네 가지 해놨죠, 그죠? 한번 읽어보세요. 예. 정상적인 영업주기라고 그랬죠. 영업주기가 보통 1년입니다. 영업주기라 하는 것은 우리가 물건을 사오죠, 그죠? 사와서 팔고 대금을 회수하죠. 요 과정을 우리가 영업주기라 이랍니다. 요 과정. 사와서 팔고 회수. 보통 1년 기존 1년이잖아, 그죠? 예. 1년. 단기, 1년 연이가 또 단기죠, 그죠? 12개월 이내, 1년이죠, 그죠? 12개월. 알겠죠? 전부, 그 말은, 표현을 오래 해놨는 거니까, 그네 가지는 우리가 오지 선다니까 나올 수 있잖아, 그죠? 다음 중, 뭐, 유동부채와 비동부채의 구분 기준이 아닌 것, 이래가지고, 그네 가지 정도는 이제 법에 나와 있는 거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금융부채와 비금융부채. 이거는 많이, 여러 번 나왔었죠. 금융부채와 비금융이다. 그죠? 간단히 이해하세요. 금융부채는 뭐죠? 부채는 부채인데, 이거는 돈으로, 현금으로 갚아야 할 빚. 대부분 이거 들어가죠. 자, 이거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선수금. 이래서, 선수금. 계약금을 받았다. 계약금 받았으면 돈으로 주면 그건 해약을 하고, 계약을 해지하고 돈 돌려주는 거잖아. 그죠? 이때 이제 우리가 선수금 계약금 받았으니까 물건 줘야 되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돈 아니잖아. 그죠? 비금융부채입니다. 아시겠죠? 이 대표적인 거죠. 그죠? 미선수금. 아, 이거 하나 딱 생각하시면은 벌써, 비금융부채 뭐다 하는 거 아시잖아. 그죠? 이거 같은 말입니다. 선수 수익. 수입, 뭐, 임대료 같은 거. 집세를 먼저 받았다. 집세를 미리 받았다는 것은 집을 빌려줄 의무가 있는 거지. 돈을 돌려준다는 거는 그거는 이제 계약을 해지했을 때 말이고, 그죠? 이런 거. 알겠죠? 또 이런 거 있잖아, 그죠? 경품 충당 부채. 이거 선물 주려고 그랬잖아. 돈 준다 말 아니죠, 그죠? 경품 주겠다. 부채는 부채인데. 예, 이거. 법인세죠. 법인세를 안 줬다. 우리 법인세는 돈 줘야 돼. 현금 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왜 이게 비금융 부채냐 하면은
이 금융부채와 비용부채, 이게 이제 법상 이게 용어의 정의는 뭐냐면은 미래 현금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 뒤에 뭐가 붙었죠? 계약상 할말 있잖아. 그죠? 미래 현금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다. 계약상 의무입니다. 그럼 이거는 법인세는 우리 정부하고 내하고 세무사하고 내하고 계약한 게 아니죠. 그죠? 법인이면은 그 수익에 대한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될 세금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계약에 성립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빠지는 겁니다. 따라서 요네 가지 선수금, 선수 수익, 경품 충당 부채, 미지급 법인세. 이거 외에도 있습니다. 있지만은 이걸 필요 없고 요건 네 개는 좀 기억하세요. 알겠죠? 시험에 잘 나옵니다. 다음 중 금융 부채가 아닌 거. 다음 비용 중 어느 거냐 이런 식으로 찾아봐라. 좀요좀 기억하시고 다음 확정 부채와 추정 부채 오늘 말씀드렸죠. 그죠? 금액이 내가 갚을 돈이 확정되어 있는 거. 추정 부채라는 거는 말도 그대로 그죠? 충당 부채와 우월 부채를 말한다. 그리고 이제 아래 보면 부채 종류가 쭉 나오죠. 이거는 계정과목 설명입니다. 매입 채무. 상품을 매입하고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거. 대표적인 게뭐 외상 매입금이죠. 그죠? 외상 매입금. 우리가 통상 외상 매입금과 지급금을 묶어서 매입 채무라 이렇게 부릅니다. 단기 차입금. 차입금이죠. 그죠? 1년 내에 지급할 거. 그 미지급금 하는 건 외상 매입금. 상품 거래가 아닌 거. 그죠? 상품 이외 자산을 뭐 매입하고 돈안 줬다. 이 미지급금이죠. 선수금 계약금 받았다. 예수금 우리가 이거는 월급 받듯 세금 떼는 거 있죠. 원천징수를 말한다. 예수금 미리 떼는 거. 예. 미지급 비용 그랬습니다. 이거는 집세 같은 거 아직 돈덜 줬다 이런 거죠. 그죠? 미지급 법인세는 법인세 덜 준 거. 유동성 장기 부채. 원래는 장기 부채인데 유동성 했죠. 앞에. 즉 3년짜리 빚이 있었는데 돈을 빌려 왔는데 이게 날짜가 지나서 이제 오늘 12월 말로 보니까 내년 중에 갚아야 되겠다. 1년 내에 기한이 도래하는 거. 그걸 우리가 유동성 장기 부채라 합니다. 원래는 장기 부채인데 이제 기한이 1년 내에 도래한 거. 아시겠죠? 선수 수익 아니면 수익 뒤에다가 이제 임대료 붙여놓으면 되죠. 임대료. 집세 미리 받은 거. 그 뒤에 여러 가지 들어갈 수 있죠. 그죠? 이자. 이자를 먼저 받았다. 뭐 수수료를 미리 받았다. 이런 거. 충당 부채 1년 내 단기 기타. 그죠? 그 비유동 부채에서 대표가 이제 사채죠. 사채. 사채. 장기 차입금 1년 후에 전환 사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다. 그죠? 주식으로 사채는 사채인데 주식으로 전환해 주는 할수 있는 거. 유리하죠. 그럼 일반 사채와 전환의 그 차이를 우리가 그죠? 예, 바로 일반 사채.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채하고 전환 사채. 일반 사채가 이게 더 유리하겠죠, 그죠? 이거는 주가가 떨어지면 그냥 사채로 가지고 있다가 이자 받으면 되고, 주가가 올라가면 사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더 말하면 비쌉니다. 비싸다는 거는 회사 입장에서는 발행가액이 낮겠죠, 그죠? 예. 그럼 요거 차이를 우리는 전환권 대가라 이랍니다. 전환할 수 있는 권리의 그 대가. 장기 충당 부채, 장기성 매입 채무, 이연 법인세 부채, 뭐 자산이 말 나오잖아, 그죠? 이연 법인세 그랬습니다. 그것도 우리 계정 과목이니까 그 복잡하게 이해하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 하세요. 예, 간단하게 말뜻만 이해하시면 되니까. 법인세를 넘긴다 이 말이잖아, 그죠?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이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서 계상한 법인세가 여기에 금년도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100원이더라. 우리 회사 간다는 거는 당기 순이익에다가 얼마 이게 법인세겠죠, 그죠? 예. 그런데 세법상 이거는 세무서죠, 그죠? 세무서에서 내락하는 세금 여기 세법상 또는 뭐 세무서를 할게요. 세무 관세에서 내야 될 세금이 딱 보니까 이게 130원 나왔더라 이겁니다. 이런 경우 물론 이게 이제 100원, 100원 또는 이것보다 적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적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요 100원과 130원 차이가 생겼잖아요. 30원. 요 30원은 즉 요걸 우리는 이제 다음 연도에 여기 조정되는 겁니다. 즉 말해서 이거는 우리가
영구적 차이가 아니고 일시적 차이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차이를 우리가 일시적 차이다 이랍니다. 이 일시적 차이라는 것은 내년에 조정된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말하면은 해계 연도에 여기에 2001년도와 2002년도에 이랬을 때 여기다가 우리가 비용을 예를 들어서 100원이 딱 떨었다. 근데 세법상에서는 1년도 비용을 80원 떨고 2년도를 20원 떨어라 이겁니다. 그러니 회계 연도에고 차이가 생기죠. 그죠? 예, 단기와 차기로. 요렇게 결과적으로 갖춰지잖아. 그죠? 100원 같은지는데 기속 이걸 이제 기속 연도라 이랍니다. 귀속. 어느 연도에 속하느냐. 그죠? 연도. 기속 연도. 요거 말하면 이거 법상 차이죠. 요거는 회사는 우리가 하고 있는 국제회계 기준, 즉 기업회계 기준, 국제회계 기준이고 이거는 세법이잖아요. 그죠? 세법상, 세무서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이 차이를 조정하고 우리가 세무조정이라 합니다. 그럼 이때 이 30원은 다음으로 생긴다. 세법에서는 이제 이걸 우리가 뭐 송금산입이다, 송금불산입이다, 입금산입이다, 입금불산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아무튼 다음에 생긴다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다음에 조정된다 그랬습니다. 전제 조건이. 그러면은 우리가 100원이고 세법에는 130원. 이거 내야 되잖아요. 일단 세무서 내려 가는 대로. 그죠? 고지서 1일 날로 오겠죠. 130원 날로 오니까. 이걸 내고 나면은 30원 요거, 요거 다음에 조정된다는 거는 요 내년에는 우리 회사 요 돈 어떻게 되죠? 요만큼 적게 내죠. 그죠? 더 많이 내서니까. 내년에 적게 낼 거 아닙니까? 적게 낸다는 거는 내가 권리가 생기는 거잖아. 이게 이제 자산이다. 그죠? 권리가 자산. 뭐가 법인세 권리가 생겼다. 그죠? 다음에 넘어간다. 이건 이연법인세 자산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 반대로 만약에 우리 회사는 100원이고 세법상에서는 80원이었다. 그럼 요 차이가 생겼는데 20원 생겼죠. 그죠? 요 20원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요걸 내야 되잖아. 일단 내고 나면은 내년에 100원 조정된다는 거는 더 내야 되잖아. 돈을. 그럼 이건 뭐죠? 부채잖아. 무슨 부채? 법인세 부채. 그 다음에 납부할 거, 그죠? 이해를 합니다. 이해되죠, 그죠? 아, 그래서 요 차이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 연도 우리가 세법상과, 그죠? 우리 하고 있는 국제의 기준상, 법상 적용 시기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차이 부분을 조정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물론 이거는 이제 부채부터 쓰면 부채 계정이고, 이거는 자산 계정 처리합니다. 이거 1년에 생기는 거다, 그죠? 이연법인세 가는 거는. 예. 임대 보증금 아시겠죠, 그죠? 예, 장기 수선, 전기 선수금도 아시겠고, 다음 아래 이제 충당 부채는 앞 시간에 우리 했습니다. 그 오른쪽에 나와 있는 기본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충당 부채와 우발 부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봐라. 충당 부채와 우발 부채는 채무제표 본문에 표시되지 않고 주석으로 표시된다. 아니죠. 충당 부채는 본문, 우발 부채는 주석. 두 번째.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고 그랬습니다. 금액을 추정 가능하다면은 충당 부채로 인식하는 맞네요, 그죠? 가능성이 높고 금액 추정할 수 있으면 부채 맞잖아. 3번은 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랬죠. 그 벌써 이건 뭐죠? 하나가 아니잖아. 요건을 둘 다 충족해야 되는데 하나가 아니면 뭐가 되죠? 주석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주석. 4번 추정 가능하지 않더라도 그랬죠. 벌써 주석 그랬죠. 그 다음 5번은 추정 가능하더라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그래서 이것도 주석이잖아. 주석. 그죠? 주석으로 인식한다. 아시겠죠? 다음 뒤에 우발 부채, 우발 자산까지 해드렸고 289쪽에 재분보증 충당 부채도 요 우리 해봤잖아. 그죠? 아까 말씀드렸고 넘겨볼까요? 경품 충당 부채도 말씀드렸죠. 예. 다음 291쪽에 사채가 나왔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채란 대중으로부터 장기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1년 이상 보통 이제 뭐 3년 5년입니다. 집단적 대량적으로 부담하는 회사 채무. 이건 이제 신문에 발행 공고한다 하는 걸 이해하시면 되죠. 사채 증서를 발행하여 지정된 만기일에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고 액면 금액에 대한 일정 이자율을 곱한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금융부채를 말한다. 종류는 여러 가지 있죠. 그죠? 그 뭐 보증사채와 무보증사채가 있고 또 넘겨볼까요? 담보 또는 무담보, 전환,
신주 인수금 뭐 했는데 아까 전화사전에 말씀드렸죠. 신주 인수권부 사채다. 이건 이제 사채죠. 사채인데 그 회사가 주식을 새로 발행하면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합니다. 그럼 이런 권리가 없는 사채는 그냥 사채잖아. 그죠? 일반 사채. 차이는 뭐죠? 여기잖아. 요 금액의 차이가 뭐죠? 신주 인수권 대가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뭐 일시 상환, 연속 상환, 뭐 1년에 2만 원, 2만 나누어서 그죠? 예. 수의 상환, 예, 수시 상환이라 하기도 하고, 기명식과 무기명, 알겠죠? 뭐, 내용은 그냥 참고로 그냥 아시면 됩니다. 사채의 발행, 딱, 우리 사채의 발행가에 구하는 거 하나 생각하셔야 되죠, 그죠? 사채의 발행 어떻게 한다? 액면금에다가 현가계수를 곱하고, 액면이자에다가는 연금회계수를 곱해서, 그거 두 개 더한 거, 아시죠? 다음, 293쪽에 사채 발행비가 나오죠? 뭐, 딴 거 아닙니다. 사채 발행할 때 비용. 사채는 종이잖아, 종이. 종이에 인쇄해야 되잖아, 인쇄. 인쇄 비용. 신문에 공고해야 되죠? 광고 선전비. 이런 여러 가지 비용들을 묶은 거예요. 사채 발행비를 하는 겁니다. 이런 사채 발행비는 비용 처리합니다. 알겠죠? 아, 아이고. 사채 발행비는 비용이 아니고, 제가 말 잘못했습니다. 사채 발행비는 사채 발행 가액에서 차감한다. 알겠죠? 그거 하나 줄 꺼놓으세요. 사채 발행과 관련 지금 하는 비용이고, 사채 발행 수수료 이런 걸 말한다, 그죠? 발행 가액에서 뺀다 그랬잖아. 액면 100원짜리를 90원에 발행했다. 여기에 사발비, 사채 발행비가 5원 지금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랬습니다. 액면 100원짜리를 90원에 발행하고, 그 사채 발행 비용 5원 지급했다. 요 사채 발행비 요소 빼라 이겁니다. 얼마? 85원에 발행한 걸로 해버린다. 이건 없어져 버리고. 알겠죠? 그럼 할인 발행 자금이 얼마? 15원 되겠죠. 이렇게. 아시죠? 과거에는 이게 이제 자산이었습니다. 뭐 사채 발행비, 창업비, 뭐 개업비, 지금 자산 처리는 지금 이제 이거 비용 발행가에서 빼버립니다. 예. 예, 됐습니다. 기간 넘겨볼까요? 뭐, 그건, 거기에 우리 액면 발행이나, 그죠? 할인 발행, 할증 발행에 대해서는 이해하셨으니까, 그 교재, 그 자세히 설명해 놨습니다. 그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넘기실까요? 예, 그 다음 296쪽에, 그 가운데 표가 있죠, 그죠?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이 같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액면 발행. 즉, 액면 이자율과 요율이 같다, 이겁니다. 예. 할인 발행은 액면 이자율이 낮을 때, 할증 발행 액면 이자율 높을 때, 요거 이론 문제 나오는 거니까 다 기억하세요. 액면 이자율이 낮다 하면 무슨 발행? 할인 발행. 액면 이자율이 높다 하면 무슨 발행? 할증 발행이다. 그죠? 다음 아래 4번 사채 발행 차금의 회계 처리다. 즉 유효 이자율 법과 증액 법을 말씀드렸죠. 이걸 이제 우리 자세하게 해 놓은 게 오른쪽에 297조에 보면 표가 나와 있죠. 그죠? 도표. 그 이거 암기하지 마세요. 이런 거. 예. 이거 암기해도 기억도 오래 가다 안 하고 이런 거 뭐 암기할 필요도 없고. 알겠죠? 그렇죠. 우리 기본 아셔야 되잖아. 그런데 알아야죠. 예, 시험에 나오니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더라도 우리가 익힐 때는 제가 이제 교재를 이렇게 만들어 놨지만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이거 기본은 이렇지만은 실제로 이렇게 해야죠. 100원짜리를 90원에 발행했다. 이거 할인 발행이다. 그죠? 100원짜리를 120원에 발행했다. 이거는 할증 발행이다. 그래서 요것만큼은 할인 발행 차금, 요것만큼은 할증 발행이잖아. 그죠? 이렇게. 요걸 상가한다. 요걸 상가하게 되면 요게 점점 뭐 된다? 증가한다. 요걸 상가하면은 뭐 되죠? 요게 점점 뭐 되죠? 감소한다. 알겠죠? 요거 기본을 알고, 그 다음에 묻는 말에 따라서, 아, 요걸 묻는지 요걸 묻는지 찾아가지고, 그죠? 상가 방법 두 가지 있잖아. 증액법과 무슨 법? 유효이자율법. 그죠? 요렇게 문제가 나오면은 그때그때 끼 맞추면 돼요. 이걸 갖다 이런 거, 297쪽에 이런 표 자체를 막 증가, 감소, 동일, 증가, 증가, 뭐, 동일. 이거 여운다고 해서 여우가 이렇게 시험 답 정하기도 힘들고. 그죠? 이런 거 여우지 마세요. 절대. 예. 또 기억도 안, 그 시험장에 가면 기억도 안 납니다. 이거. 이걸 어떻게 동정, 동정. 동동동동, 동정동감, 정감, 정정감감, 감동정당, 정동.
이러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죠? 자, 뒤넘기세요. 넘어가서요. 그 기본에서 나와 있는 거는 여러분들 그 자세하게 그게 이제 말하면은 그 표도 만들어 놓고 예, 분계도 해놨죠, 그죠? 아, 분계는 이래 하는구나. 이래 한번 보세요. 아, 사체를 발행했을 때 요거 분계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요 분계하면 이래 분계합니다. 예, 분계할 때는 분계. 분계를 할 때는 예, 돈은 현금 100원짜리 발행했잖아. 그죠? 현금은 들어왔다. 사체를 발행했죠. 이렇게. 여기도 막 현금 들어왔죠. 사채를 발행했습니다. 그죠? 이래합니다. 사채 발행하면은. 액면 100원짜리잖아. 그죠? 현금 90원 들어왔죠? 여기 얼마 들어왔습니까? 120원 들어왔잖아. 그죠? 그 여기는, 여기 10원만큼이 부족하잖아. 이거 뭐라고? 그렇죠?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라죠. 여기는 20원 남죠. 예. 할증 발행 자금. 이건 이제 상가하죠. 그죠? 이건 이제 상가할 때. 2원 떨어갔다. 그러면 여기 2원 떨 때는 사채 할인 발행 자금 2원 되죠. 요거 우리가 사채 할인 발행 자금 상가 2원 여러분 계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이것도 만약에 상가한다. 그죠? 할증 발행 자금 5원이면 4원이잖아. 1년에 4원. 이건 이제 사채 할증 발행 자금 환입 4원. 이렇게. 이래서 이제 5년 지나면 이게 없어져 버리죠. 그죠? 이런 식으로 분계를 일해 나간다 이겁니다. 참고 알겠죠? 예. 예. 다음에 보면 299쪽에 사채 상환 나와 있죠. 사채 상환 그 만기 상환 만기가 돼야 상환하는 거. 만기가 되기 전에 상환하는 뭐죠? 예. 수시 상환이라 임시 상환 또는 조기 상환 뭐 같은 말입니다. 요래 발행했다가 요걸 상환했다 이거죠, 그죠? 요거 사채 빚 갚았다 이 말이잖아. 그럼 차변에 사채, 대변에 현금, 그죠? 분계는. 아래 300쪽에 2번 제일 아래 보세요. 사채 차환 그랬잖아요. 차환, 차환이라는 걸 서로 교환하는 거, 바꾸는 거. 그 두 번 줄에 보시면은 신사채와 구사채를, 아, 첫 줄에 나와 있네요. 그죠? 구사채와 신사채를 상환 바꿔주는 걸 말합니다. 3번에 자기 사채. 구분하세요. 제가 미리 해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어차피 이거 합니다. 주식을 발행했을 때 똑같습니다. 현금 돌아왔죠. 90원. 네? 이건 주식 발행하면 이건 자본금이랍니다. 이렇게. 그 요거는 주식 할인 발행 자금. 차이점 이해하시겠죠? 그죠? 이렇게.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럼 요 차이, 가장 큰 차이가 뭐죠? 사채를 발행하면 사채, 요 부채계정입니다. 그죠? 부채계정. 주식을 발행하면 뭐 하죠? 자본금이라 합니다. 요거는 자본계정이다. 그죠? 이렇게. 자본금을 사용한다. 자, 사채와 주식의 가장 큰 차이점. 이것도 벌써 말씀드려서 이해하고 계시죠? 사채를 발행했다는 건 돈 빌린 거고, 돈 빌린 거. 우리가 주식을 발행했다는 건 동업자를 모집한 거잖아. 그죠? 동업자. 같이 일할 사람.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라 그럽니까? 주주라 그러죠. 그죠? 사채를 가진 사람 누구라 하죠? 그건 채권자. 지사채권자, 채권자고. 그 주식을 우리가 발행했다는 거는 공동 투자자를 모집한 거고, 사채를 발행했다는 거는 돈을 빌려줄 사람 찾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투자를 했으니까 자본금이 증가됐잖아. 그죠? 사채는 부채가 증가된다. 사채 계정. 요를 사용합니다. 그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금이라 합니다. 아시겠죠? 사채를 하면 사채를 하고, 또 여기도 나오잖아요. 그죠? 자기 사채와 자기 주식이 뭐냐? 말 그대로 자기, 자기가 누구죠? 자기. 나잖아. 자기. 그런데 우리, 이제 좀 이래, 응? 애인끼리, 자기. 뭐, 부부끼리 가져오죠. 자기 하는 건 자기. 다른 타인을 지칭하죠. 원래 자기는 내 몸이다. 그죠? 그죠? 내 몸, 자기. 여기서 자기가, 이 자기입니다. 알겠죠? 내 사채, 내 거. 무슨 말이죠? 이런 계정을 쓰는 거는 이제, 자기 사채라는 거는
자기 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다시 취득한 걸 말합니다. 재취득. 알겠죠? 취득한 경우. 이거는 자사가 발행 주식을 재취득한 경우다. 알겠죠? 그죠? 이거는 차지 이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사채는 자기가 발행 사채를 다시 취득한 건데 요 자기 사채하는 것은 계정 과목이 없습니다. 요거는 사채 상환으로 간주해 버리죠. 그래서 분개이 합니다. 차변의 사채 얼마, 대변의 현금 얼마 이렇게 분개해 버립니다. 사채 계정이 없어져 버리죠. 그렇죠? 발행했다가 자기 사채 상환으로 가져가니까. 그런데 요거는 주식을 제출했죠. 그죠? 이거는 계정을 씁니다. 그래서 분개가 차변 1회입니다. 자기 주식 대변의 현금이라 합니다. 이렇게 분개 1회 줍니다. 이때 이 계정은 뭘까요? 그렇죠. 자본의 마이너스 항목이죠. 자본의 차감 항목. 자기 주식. 이건 이제 자본, 다음 시간에 할 자본의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다음에 할 자기 자본에 가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본의 차감. 이건 부채 감소지만 요 사채 바로 사채해버립니다. 요 계정은 사용 안 한다 이거죠. 요 계정 자체는 사용 안 하고 사채, 그냥 사채를 해버리지만은 요거는 계정 있죠. 그죠? 자기 주식 계정 사용해줍니다. 아셨죠? 자기 주식 계정 사용한다 하는 차이점. 요것도. 아, 자본금이라 하고 오늘 사채를 한다. 그죠? 발행했을 때 차이점 아시겠죠? 그 자기 사채라는 거는 자기 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다시 취득한 건데, 아시겠죠? 사채 상환과 같다. 그래 보시면 되고. 감채기금이라 하는 거는 감채, 사채 감수잖아요. 그죠? 사채를 감수시킨다는 거는 피재를 갚기 위해서 조성한 기금을 말한다. 알겠죠? 그걸 감채기금이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기금 조성했다. 은행 예금했다. 이거죠? 사채 감소, 빚을 갚기 위해서 조금씩 적수한 것, 그 사채, 기금이라 하는 겁니다. 감채 기금, 이상. 이래서 이제 우리 부채 부분에, 우리 교재를 보면서 한번 총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죠? 혹시 뭐 또 더, 문제에서 풀어봐야 될 문제가 있는지 잠깐 한번 볼게요. 제가 아까 풀어드렸던 문제 있잖아. 그죠? 그 부분을 갖다가 여러분들 2주로 보시고, 뭐 다른 거는 예, 12번 한번 볼까요? 12번. 그 1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종업원이 부담하는 근로소득세, 건강보험료 이걸 미리 원천징수하죠. 원천징수합니다. 이때 계정감은 뭐고 묻습니다. 뭐겠죠? 예수금이잖아. 그죠? 그럼 선수금 뭘까요? 계약금 받은 거. 가수금은 가짜로 받았다. 돈을 받았기는 받았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거. 미수금. 물건 팔고 돈 안 받았는데 상품을 팔고 한단 말이야. 예상 매입금이잖아. 상품이 아닌 거. 미지급금. 상품이 아닌 걸 사고 돈 안 준 거. 그죠? 부채가 아닌 거 그랬습니다. 부채가 아닌 거. 그거 보면 지금 부채인데 부채로 취급하지 않는 거 있습니다. 대손충당금. 또는 다른 말로 손실충당금. 알겠죠? 이런 거는 부채가 아니다 봅니다. 무슨 계정이죠? 평가 계정이라죠. 그죠? 14번. 우발 채무에 대한 회계를 할 때 우발 채무는 우발 사건의 발생 가능성에 따라 회계치를 다르게 한다. 어느 정도 가능하다. 합리적 추정이 불가능하다.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뭐죠? 추석이죠. 그죠? 추석. 본문에 우리가 두 개 다 충족해야 되잖아. 그죠? 가능성이 높고 금액 추정 가능해야 되죠. 이제 말하면 발생 가능성이 높고 금액 측정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이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해야만 본문에 들어가고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뭐죠? 주석. 하나만 있으면 주석, 주석. 알겠죠? 예. 이상. 요래 해서 우리 부채 부분은 이걸로 해서 모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자산 부채까지 끝났죠. 그죠? 부채는 그렇게 복잡지 않죠. 그죠? 부채는 결국 우리가 핵심적인 게 뭐죠? 확정 부채. 충당 부채,
우발부채, 그 개정을 잘 이해하세요.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알겠죠? 충당부채와 우발부채까지. 그게 이제 재무제표 표기 방법. 충당부채는 부채를 인식한다. 부채를 인식하지만은 그 금액은 최선의 추정치를 하고, 그 최선의 추정치를 알수 없다면은 추석 표기하고, 우발부채는 추석 표기가 원칙이다. 근데 발생 가능성이 50% 초과하면은 충당부채로 올라간다. 본문에. 그죠? 예, 그걸 잘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 그, 제품 보존 충당부채, AS 부분하고, 경품 충당부채하고 계산 문제 하는 거, 문제 풀어봤잖아요. 그죠? 두 문제씩 풀어봤는데, 그걸 두 문제만 잘 이해를 하시면은, 다른 문제, 유사 문제 나오면은 여러분들 이제 금액만 바뀌니까 풀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사채에 가면은, 첫째 뭐죠? 사채는 발행가액 결정한다. 그죠? 발행가액. 발행가액이라는 거는 액면금액에다가 현가계수, 액면이자에다가 연금현가계수, 그두 행거 발행가액이다. 상각, 할인발행차감상각과 할증발행차감상각이 있다고 그러죠. 그 상각 부분 아시죠? 예, 그 부분만 잘 계산 문제 하면은 그 부채에서는 뭐 특별하게 예, 어려운 문제 아마 없을 겁니다. 이상 오늘 강의를 끝내고 다음 주에는 이제 자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